끝없이 펼쳐진 호수와 그 너머 보이는 빌딩 숲이 이색적인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희찬군은 이 도시가 처음입니다. 예쁜데? 야, 다리 봐, 다리. 색깔도 예쁘다, 야. 오늘 출발이 저기 다리 밑에서 출발한데. 저 다리 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고. 잠시 후 아빠와 아들은 이곳에서 웨이크보딩을 할 예정입니다. 앞에 밴드도 한번 송도 수변공원에 레저 스포츠 공간이 조성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첫 체험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작년도 그렇고 전에도 양평에 가서 탔었어요. 2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고 사실 많이 좀 피곤했었는데 인천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같이 아들하고 체험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대되고요. 아들 희찬군이 먼저 장비를 챙겨 보트에 오릅니다. 웨이크보드는 물 위의 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전용 보트가 떠나면서 잔잔한 수면에 물살을 일으켜 작은 파도, 즉 웨이크를 만들어내고 이 파도에 보드를 올라타는 스포츠죠. 평상시보다는 조금 긴장해서 그런지. 도심 속에서 탄 느낌은 어땠을까요? 양평은 자연 속에서 탔는데 여기는 가까운 도시 속에서 타니까 더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엔 경력 20년 차인 아빠 차례. 자연이 아닌 빌딩 숲을 바라보며 스포츠를 즐기는 기분도 색다르지만 더 감회가 새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이런 풍경에서 탈 수 있다는 거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갯벌이었는데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매립을 하면서 도시화되면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이 제가 봐도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고요. 68층 높이의 마천루. 빽빽한 아파트 단지에 공원까지 품은 이 도시가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썰물 때면 새까만 갯벌이 드러나던 그런 곳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갯벌이었던 이곳이 첨단 도시로 변한 데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는 박연수입니다. 송도를 시작할 당시는 도시계획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왔을 때는 인천은 한마디로 미래를 차단당한 도시였어요. 원인의 중심에 수도권 억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 최상위의 정책이었어요. 1986년 인천으로 갓 부임해온 젊은 도시계획 전문가는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세우게 됩니다. 인천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라는 정책이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을 때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 역할을 하던 홍콩이 흔들릴 거다. 근데 그 전략을 하려면 홍콩을 훨씬 능가하는 도시가 있어야 돼요. 삶의 질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환경도시여야 되고 비즈니스 경쟁력이 보장되는 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도시가 되려면은 기존 땅에다가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의 땅이 필요했던 거고 개발 가능한 땅이 부족했던 인천시는 바다와 갯벌을 육지로 매립하는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죠. 불가능한 가능성 제로의 프로젝트가 맞지요. 무려 여의도의 17배 되는 면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면적을 도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갯벌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송도 국제도시.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기록한 이가 있습니다. 대략 1997년부터 지금까지 찍어왔으니까 25년, 26년 되는 것 같고요. 20, 30만 컷 이상이 되겠죠. 그가 촬영한 사진들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도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초경량 항공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매립하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기에 뭐 하는지 사람들이 봐도 아무것도 모를 때. 지금 보시면 그냥 그 공사하는 인부들 저 뒤로 그냥 갯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갯벌. 개발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도시는 여전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변화가 찾아온 건 이때부터였죠.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하고 상당히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출범과 동시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외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막 받아들이는 기대감이 많이 증폭돼 있던 그런 시기이기는 합니다. 송도, 영종, 청라가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동지를 틀면서 개발의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겁니다. 송도가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혹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송도의 가장 큰 매력은 역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도시이기 때문에 2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가 지금 송도에 밀집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현재 송도의 거주 환경은 어떨까요? 뉴욕 주립대 등 세계적인 대학들이 들어섰고 넓은 면적을 공원과 녹지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편리한 생활 편의 시설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거듭난 것도 주목할 부분이죠. I like Songdo because you just need to walk like 10 minutes and then you'll find another park here, another park there. It's fairly easy to ride a bike around or walk. 공원도 이용해서 산책하기도 좋고 또 수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와 카약을 타기도 하고요. 조금 자연을 그래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수도권 신도시들의 공원 녹지 비율을 조사한 결과 송도 국제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한민국 도심 한가운데 공원이 숲과 드넓은 호수가 그 사이로 운하가 있고 유람선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면 마치 따뜻한 다른 나라 어느 도시에 온 것 같겠지만 이곳은 다름 아닌 인천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와, 어떤 색깔이에요? 저 앞에 나무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초록색. 와, 도윤이 최고.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나무야 불러보자. 시작. 이렇게 나와서 바로 공원하고 있으니까 차가 안 다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송도 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센트럴파크.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커다란 공원을 지을 생각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공원을 설계한 이는 신도시 설계로 유명한 건축가. 개발 당시 그의 회사가 도시의 기본 설계를 담당했는데 이때 센트럴파크를 디자인한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 디자인 기업의 대표였지만
기존의 한국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공원 건설을 설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All of the great cities have a wonderful park. I mean, people can breathe in a park, but the whole city breathes. It's like this park is the lung. We wanted there to be in the middle of the city a place to breathe. First reaction was, again, why would you put an empty space in the middle of our city? It took a little while for them to get into this and believe in it, you know? 뉴욕의 산소 역할을 하는 맨하탄의 센트럴파크처럼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송도의 센트럴파크도 도시 속의 오아시스가 될 거라는데요. 그가 끝까지 센트럴파크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송도에 살면서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밤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큼 마음에 들어요? 이만큼. Now we feel from everything we hear that the park is already loved. And the park setting is a place to enjoy free thinking. That's great for us adults, but for children it's even more important. 송도 국제도시에 자리한 또 다른 공원.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 나와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소녀가 보입니다. 새들이 목욕을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장소가 따로 있어요? 네. 다행히 그걸 어떻게 찾아? 저는 미추홀 공원을 많이 가고 좋아해서. 11살 다현이의 취미는 새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물이 여기가 얕아서 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욕하기 좋고 이런 옆에 나뭇가지는 새들이 목욕하고 물을 터는 장소였대요. 송도에서 나고 자란 다현이에게 공원은 놀이터이고 친구였습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새들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혼자서 새를 관찰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새가 아니라도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보라색 잠자리가 나비 잠자리고 저 잠자리가 되게 예쁘죠. 그다음에 저 제 새예요 저기. 새 물닭이요. 뜸부기과 새인데 물닭하고 사촌이에요. 물닭도 여기 왔었어요. 오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번 년에는 같이 왔던 것 같은데요. 다현이에겐 새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참 매력적인 일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새가 뭐예요? 좋아하는 새들이 많아서 물총새, 꾀꼬리, 뭐 새오리기, 맷비둘기, 노랑배 진박새 한 번씩은 왔었어요 다. 그런 애들이 진짜 도시에 오긴 오는구나. 여기 환경이 진짜 좋은지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곳은 정말 정말 소중한 곳이 됐어요 저한테. 다현이의 꿈은 생물학자입니다. 이런 공원을 품은 도시가 없었다면 다현이의 꿈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도시의 하드웨어가 시민들의 생활을 좌우해요.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형태, 도시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잡이 있는 도시라야 돼요.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은 송도 신도시는 과감한 투자를 했어요.
지난 2003년 정부는 송도, 영종, 청라를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야심찬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해외의 그 기업과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여기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였거든요.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로 조성된 성도 국제도시는 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며 단숨에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도약했습니다. 송도는 현재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인 88만 리터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영종 국제도시는 365일 모든 대륙으로 빠르게 연결이 가능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독일의 한 글로벌 물류 회사는 얼마 전 두 번째 배송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 공항 물류 산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인천 경제 자유구역이 항공 물류 산업의 성장 잠재력으로서는 굉장히 큽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항공편 3시간 내에 그 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47개가 있습니다. 빠른 화물 처리 속도, 그다음에 편리한 통관 절차, 저희의 위치 자체가 인천공항에 바로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87개 항공사를 통해 53개국 152개 도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총 206개.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기업 수 456개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매출액도 인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을 다 합친 것보다도 이제 한 우리가 70%를 차지하니까 그런 것이 큰 하나의 성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도시와 첨단산업을 고루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 국직한 기업들이 동지를 틀면서 일자리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죠. 2027년 지하철 7호선이 연장 건설되면 청라 국제도시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자체 공장 부지를 가진 거는 이 청라가 처음입니다. 상당히 그 저렴하게 저희가 부지를 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 그 계속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랑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지금 신축합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더 많은 직원을 저희가 새로 고용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갯벌과 빈 땅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 이 도시의 남은 이야기는 앞으로 함께 채워가야 하겠죠? 누구나 한 번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기회, 여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현재 도시에 사는 인구는 55억 명. 유엔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엔 전 세계 총 인구 100억 명 중 70억 명이 도시에 거주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살만한 그런 주거를 제공해주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게 좋은 도시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100점 만점에 98.4점을 차지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입니다. 비엔나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술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도시이자 역사와 음악이 숨쉬는 도시.
이곳은 비엔나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은 비엔나가 살기 좋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엔나 사람들 대부분은 자동차 대신 트램이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합니다. 1990년도에 여기 공부하러 왔다가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을요. 항상 좋아요. 정말로 복잡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항상 쾌적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비엔나만의 가지는 매력이에요. 잠시 공부하러 왔던 경제학도는 직업도 여행 가이드로 바꾸고 비엔나에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 가자. 아, 이 성당은 스테판 대성당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서 비엔나의 명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형형색색으로 돼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무너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헝거리째 타일로다가 다시 만든 겁니다. 비엔나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유럽의 중심지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처참히 파괴된 후 다시 세계적인 도시로 부활하기까지 비엔나는 이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수백 년간 쌓아온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음악과 예술이 365일 공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리를 거니는 순간부터 문화가 시작되는 도시가 바로 비엔나죠. 여기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좀 거의 없어요. 심적인 안정감, 심리적인 편안함. 제가 이곳에서 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창희 씨. 왔어. 그래. 아, 우리 집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줘. 물 한 잔 줄게. 그가 비엔나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클림트와 에곤 실레의 그림, 음악 혁명가 바그너의 음악, 그리고 일하고 오시면 지르시죠? 아,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오면 밖에 나가는 거 엄청 싫어해요. 독일어로 안게네미하다 그러니까 안락하다는 거. 응?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집에 들어오면 정말 나가기 싫어. 아내와 함께 사는 이 집도 비엔나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는 걸까요? 손님이 방문할 때 제공한다는 게스트룸과 부부만의 온화한 침실. 아담한 책상까지. 이 모든 공간들이 한창희 씨를 안락하게 하는 거겠죠? 한창희 씨가 보여줄 게 있다며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집 계약서. 여기 뭐 우리 이름 나오고 원래 집세는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집세라고요? 저희가 월세납니다. 예. 저희는 이 집을 임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단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현재 부부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임대료는 110만 원가량. 약 49유로 정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5년 사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 오르냐면은 20유로가 한 번에 올라서 그래요. 원래는 뭐 몇 유로 안 올랐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집 걱정 안 집 걱정 안 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비엔나 주민 절반 정도가 사회주택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 사는 짜니니 씨 가족도 마찬가지로 사회주택에 삽니다. 이곳에선 임대에 대한 편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래 코리아에서 소디 임마 보는 슈베르게 프로그램이다. 보는 카오펜 카오펜 카오. 야. 야 클락게. 바일 인 바일 신 비엔 세어 필 소셜 몬바우. 지금 wohnen in Wien relativ viele in sozialen Wohnbau Genossenschaftsbau. Man hat da nicht irgendwo einen Bezirk oder einen Bereich, wo jetzt nur die Armen wohnen, sondern man hat das alles durchgewischt. Man hat die Reichen neben den Armen und der Mittelschicht. Und Gott sei Dank hat Österreich noch eine relativ gute Mittelschicht. Binobune는 비엔나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주택 관리기관입니다. 비엔나시가 관리하는 사회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부동산이 아닌 이곳에 와서 상담을 하죠. 50% des Wiener Wohnungsmarktes im Eigentum der Stadt Wien bzw. einer gemeinnützigen Genossenschaft steht. Die Mieten im Gemeindebau sind gesetzlich geregelt. Wohnung mit Bestausstattung 6,67 Euro am Quadratmeter Nettomiete, das heißt ohne Betriebskosten und ohne Mehrwertsteuer. Wir sind grundsätzlich der Meinung, dass Wohnen ein Menschenrecht ist. Und dass wir als Gesellschaft unseren Beitrag dafür leisten müssen, dass jeder Mensch ein schönes Zuhause hat. 비엔나시 사회주택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회주택의 신호탄을 연 건물이 이 도시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아마 지금도 전 세계에서 단일 건물으로, 주택 건물으로는 제일 큰 건물일 겁니다. 전체가 1.1km 정도 되는 단일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한 1,400호 정도가 되고 100년 전부터 살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비엔나시는 서민들의 심각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1차 대전에 패배한 이후로 왕정이 무너지고 일반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부를 조직하기 시작한 거죠.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많이 파괴됐고요. 사람들이 집이 없었어요. 노동자, 일반인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주장한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책에 따라서 비엔나 시민을 위한 주택, 아파트를 처음 짓게 된 거죠. 또 다른 목표는 주거 환경의 개선이었습니다. 당시 비엔나에는 결핵 환자가 많았는데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 지하나 반지하처럼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라 빛이 드는 곳이어야 되고 또 곰팡이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발코니들이 다 있습니다. 외부 공간을 구분해 환기와 위생 문제를 보완한 것이었죠. 100여 년 전부터 이미 위생적이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온 비엔나시의 의지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엔나는 100년 동안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죠.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안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주가 안정이 되면은 그게 기반이 돼서 우리 삶이 점점 커져나가고 확대되어져가고 우리가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송도 국제도시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비엔나에는 도나우강이 있습니다. 아 좋다. 시원하다. 글쎄. 여기 강 있잖아. 너무 잘해놨어. 너무 잘해놨어. 그렇지. 아 이게 바로 도나우강입니다. 알테 도나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 도나우강. 네. 집하고는 한 10분 정도 걸으면 또 강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산책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많으신 분들이 썬팅하면서 수영도 즐길 수 있는 아주 한가롭게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도시가 여유로울 수 있는 건 강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송도에 센트럴파크가 있듯이 말이죠. 한창희 씨에게 비엔나는 참 좋은 게 많은 도시입니다. 달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좋고 계절이 바뀌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좋고 무엇보다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비엔나라는 도시는 제2의 고향 같고 저희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정도예요? 네, 편안하고 안정감 주고. 저는 그냥 비엔나가 서서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살면서 조금 조금 알아지면서 외국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 의식주의 혜택을 또 의료 혜택까지 이런 모든 혜택을 받아서 다른 도시보다는 좀 걱정, 근심을 덜 할 수 있는 또 편안하고 안정된 도시이지 않을까, 비엔나는. 당신 비엔나 여기 와서 산 거 후회 안 하지? 지금은 후회 안 하지, 만족하지. 시인 사무엘 존슨은 이 도시에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뽑히기도 한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오랜 문화 중심지인 런던은 역사적인 유적지부터 현대 건축물까지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최고의 랜드마크를 고르자면 손에 꼽기에 모자랄 정도죠. 런던 동쪽 템즈강변에 위치한 신도시 도크랜드. 19세기 초까지 이곳은 런던을 드나들던 선박들이 닻을 내리던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폐허가 되면서 도시의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되죠. The main changes have been after the Second World War, I guess. They couldn't use the docks of Dockland. Something had to be done in the 1980s, particularly. It was Mrs. Thatcher as Prime Minister. She set up a special agency, Docklands Development Agency, to redevelop Docklands. I think this corporation has managed to do in 3 years what the predecessors could not have done in 30. 영국 정부는 도크랜드를 4개의 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고 40년에 걸쳐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도크랜드의 여러 구역 중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 디자인과 높디 높은 빌딩 숲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카나리 워프. 이곳엔 세계적인 금융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Cause the jobs have changed completely. Whereas it used to be an area of major employment for dock workers, moving goods around, all those jobs have gone. And it's now white collar, banking, insurance, professional middle class jobs have moved in. 카나리 워프로 매일 출근하는 사람만 12만 명. 이들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카나리 워프에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태어난 건물도 있습니다. So the tower that we are sitting right now was something which came into existence 35 years ago. And the sole aim of Canary Wharf at that point of time was to create it as a back office of the financial world. So Level 39 was formed back in 2013, and the sole purpose was to start working with tech companies, startups,
all right, and to start bringing them into Canary Wharf.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육성 전문 기관 중 하나인 레벨 39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스타트업이 입주했습니다. Ecosystems consist of having companies or startups who are coming in over here, having mentors, connecting them with mentors who are people who have the experience to help them support, build their businesses forward, getting the investors who would actually be fueling the growth for them. 메타버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아브라임 사리카 대표. 그는 최근 교육용 메타버스를 개발 중입니다. 오늘은 동료와 함께 자체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Let's get into the content and let's discuss some part. Okay, 그는 2년 전 레벨 39에 입주해 창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Good work. It was a humble start, but it's ended up 1 billion install in a 7 years period. And London is championing of all the Europe's. There are plenty of grants, there are plenty of accelerators and the supports. 영국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육성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40여 개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약 64억 원의 기금 지원, 경영 전문성을 강화할 10개월간의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죠. 2021년 런던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은 총 22만여 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투자금은 138조 원이나 됩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인 이 업체는 해외 상품 판매자를 위한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 startups that may be in the mix, 70% of them fail. You still have a couple of them that go on to grow, some of them into unicorns, like multi-billion companies. We're paying up to 45%, right, taxes. So which means that we are technically even being a startup, but then once we're growing, we're employing more people and we're paying taxes in the UK. Even being foreigners, we're growing the local economy. 영국 런던의 동북부에 위치한 해크니 구. 개성과 젊음이 가득한 곳으로 주목받는 곳이죠. 해크니는 다양한 이민자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구 4명 중 1명은 이민자 출신이죠. 이곳에서 사용되는 언어만도 무려 103개나 됩니다. 질레트 광장 한켠에는 해크니의 명물이 된 카페가 있습니다. Please, could I have one of your extra special Ethiopian coffees? Yes. 주문과 함께 손이 빠른 카페 주인이 금세 커피 한 잔을 뽑아냅니다. 예, yeah, 커피 스페셜. He is a regular customer, but I don't want to call him a customer. He is a family, you know. Real good. This is the best coffee in the world. It's not, it's quite nutty. I like the nutty taste to it. This is the coffee. This is a cup of coffee that's just come from Ethiopia. Arrived fresh, very tasty. 카페 앞 질레트 광장은 해크니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곳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모인 목적은 다르지만 광장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해크니는 과거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광장에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자리다툼을 하기도 했었죠.
I've been like now nearly 14 years. When I arrive, there is nothing connected to the square, so the square people are only strict drinker. It was red zone. In the police website, it was red zone. Now it's big family now. Everyone know each other. If I close, so many people complain, why are you closing? 해큰이 변화가 찾아온 건 공공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From 1940s, 1930s, it was a car park. But then we had a mayor, his name was Livingston. He had this idea of 100 squares, public squares in London. So he got some money together and we got some of that money to set up this square. 낙후 지역에 랜드마크를 하나씩 세워 주변 지역까지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Today is our local radio. They doing a music festival. They do twice a year. Happy day, you know. It's a sunny, happy, you know. 오늘 마르코스는 에티오피아의 전통 커피를 알릴 계획입니다. Very nice, quite bitter, but nice with some sugar. 음악이 시작되자 국경과 인종을 넘어 서로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I mean, you see at Gillette Square, what do we have? We have people from the Caribbean, we have Japanese, we have Chinese. We have Africans from every country. That's what a city does. It integrates and it changes and evolves in a dynamic way. 해크니 거리가 음악 소리로 들썩이던 그 시간. 성도 국제도시에서도 특별한 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개막식이 있던 날.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피크닉도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 저에게는 참 꿈만 같던? 일단 뭐 락의 기본 전시회는 자유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팍 터진 야외에서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축제를 찾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천 도박입니다. 송도에서는 한 5, 6년 동안 살았습니다.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지금 긴장해가지고 떠듬 조금 있거든요. 미안해요. 펜타포트 페스티벌은 네.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한 세 번째예요. 이 축제는 항상 매년 기대해요.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 마찬가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공연이 시작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제의 즐거움을 나눕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 어쩌면 이것이 성도 국제도시가 가진 진정한 잠재력일지도 모릅니다. It was amazing. 완전 좋았고 완전 재밌고 에너지가 너무 대박이었어요. 한순간에 다 친구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너무 재밌었어요.
월해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작은 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ey boys. Hey boss. Hey man, ready for a big night? Yeah, man. Good shit. Go. Hey, how's it going, man? Good to see you, bro. Good to see you. Welcome.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한국인 아내를 만나 송도 주민이 됐다는데요. In Korean, I'm more like a 파지 사장. The real boss is my wife. But I love this job. I'm very, very passionate about this business and especially about hospitality. 워렌 역시 송도 국제도시의 시작과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 대부분은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그 가족들. 워렌은 그들이 송도라는 도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가 돼주고 있죠. I feel like yeah, I'm a big part of this city, even though my bar is pretty small. You come to my bar, there ar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frica, Europe, Asia, North, South America, New Zealand, Australia. My bar is proof that this whole world of ours can be friends. The people make the city. And if the people are happy, the city's going to be happy. I think if you ask other people in general about the city of Songda, yeah, they'll say, yeah, it's a cool place to live, a really cool place to live. 공원과 녹지 공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공 공간, 편리한 대중교통, 느긋한 마음. 지금까지 나열한 살기 좋은 도시의 비결 중엔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고 우리 도시가 더 나은 점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